안녕하세요, 연암인들 반갑습니다. 연암국어 원장 김선영이에요. 오늘 실강 수업에서 우리 친구들 다양한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특히 접사, 어미, 중세국어, 문법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수많은 다른 친구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청이 들어와서 특히 이제 덕원 친구들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또 오성구 친구들도 들어왔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접사와 어미에 대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자, 영상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직접 선생님께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자, 너무나 기특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네, 잊지 않고 찍어주기로 한 약속 지키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접사와 어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것을 중세국어랑 연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접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우리 접사는요, 예, 짝꿍이 있어. 이 접사의 짝꿍은요, 바로 어근이에요. 자, 우리가 낱말형성법으로 봤을 때 합성법, 파생법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파생어라고 들어보셨죠? 파생어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어근의 플러스 뜻이 없고 접착하면은 의미나 기능이 생기는 접사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의 유형입니다. 자, 이 파생법 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접사 어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접사라는 것은 어근에 붙어야 돼. 그래서 의미를 첨가하거나 혹은 문법적 기능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접사예요. 자, 접사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근에 의미를 첨가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의미 첨가하는 걸 보자. 치, 위로라는 의미 첨가, 군살할 때 군, 필요 없다, 밀치다 할 때 치, 세계라는 뜻이고요. 지붕에 웅입니다. 집 플러스 웅이에요. 위에 있다는 뜻이고, 헛 플러스 기침, 헛, 쓸모없는, 그냥 뭐 갑자기 나오는 뜻이겠고, 알밤의 알, 껍질을 벗긴, 돌미나리의 돌, 야생의, 날고기의 날, 날아다니는 고기 절대 아닙니다. 생고기고, 자, 선생님이 지금 분홍색으로 색칠한 것들은요, 어근 없이 혼자 썼을 때는 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예요. 단어의 품사를 변하게 한다는, 오호타야. 제가 아까 급하게 만들어서. 자, 단어의 품사를 변하게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 꿈 볼까요? 자, 우리 꿈은요, 미음이 붙어요. 그래서 동사가 명사 꿈이 되죠? 가까이에 이는요, 형용사 가깝다에서 이가 붙어서 어떻게 부사가 돼버립니다. 자, 새롭다의 롭은 어때요? 새라는 관형사가. 롭이 붙어서 형용사 새롭다가 됐죠? 많이의 이도 형용사가 부사가 됩니다. 마주의 우는요, 맞다 들어봤어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친구들을 맞는다 할 때 맞 플러스 우가 마주가 된 거예요. 자, 바로 그 다음에 잤다 플러스 우가 자주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자주 부사가 됐습니다. 출렁출렁이라는 부사에 플러스 거리가 붙었어요. 동사 됐어요. 자, 믿음 할 때 음은요, 자, 명사로 만들어버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접사였습니다. 스럽 또한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접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피동사동으로 바꾸는 문장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접사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이히리기,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어요. 재우다는요, 자다, 이, 우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밟히다에서는 히, 밀리다에서는 리, 늦추다에서는 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접사야. 접사. 그래서 접사는요, 동사와 형용사에만 붙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얘는 동사에 붙었지, 하지만 얘는 명사에 붙었잖아요. 그리고 형용사에도 붙을 수가 있고, 뭐 다양한 다른 어떤 품사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미예요. 자, 어미는요, 뭐랑 친구일까? 바로 플러스 어간입니다. 자,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이나 서술격조사이다라고 얘기했어. 자, 우리 친구들 요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뭐 다로 끝나면서 활용이 가능하다죠? 활용 가능. 활용이라는 게 뭐였더라? 우리 연암인들이라면 내 강의를 들으면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모양이 변하는 것이죠.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은, 먹을입니다. 예쁘다, 예뻤다, 예뻤니, 예쁘구나. 이다, 이고, 이니 해서 모든 동사와 형용사 플러스 조사 중에서는 하나, 서술격 조사 이다가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 붙어서, 어간 뒤에 붙어서 모양이 바뀌는 뒤에 있는 부분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 오늘 공부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선생님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어미의 종류예요. 어미의 종류에는 먼저
어마로미와 선어마로미가 있다.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먹다가 활용해서 먹었다라고 됐다고 쳤을 때 이때 자 다가 바로 어마로미고 그 앞에 있는 게 바로 앞선자 먼저 선자라고 해서 선어말어미랍니다. 선어말어미에는요 공손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리고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어? 어시나 앗 혹은 뭐뭐뭐 하더라 할 때 더 뭐뭐 니은다 할 때 니은 요런 게 있죠. 자 그리고 높임의 선어말어미가 있어요. 높임의 선어말어미 오늘날은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세국어 공부했던 친구들은요 기억나시죠? 중세국어에는 뭐가 있더라? 선어말어미 높임의 시와 샤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선어말어미 객체 높임에는 뭐가 있었지? 자 얘부터 먼저 했네. 삽 삽이 있었습니다. 또 상대 높임법에도 있었죠? 이, 잇, 요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볼까? 주체의 높임의 시샤, 객체의 높임의 선어말어미 쌉쌉쌉, 그리고 상대 높임의 선어말어미 이와 잇 등이 있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마로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마로미. 어마로미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종결 어마로미가 있고요. 연결 어마로미가 있어요. 마지막 전성 어마로미가 있습니다. 종결 어마로미는 그냥 평소형으로 끝난다, 의문형으로 끝난다, 명령형이다, 청유형이다, 감탄형이다 에 따라서 혹은 높임의 등급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자 이제 연결어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왜 문장의 짜임새 공부해봤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었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자, and, but, and, but, or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 하고, 뭐뭐 하지만, 뭐뭐 하나, 뭐뭐 하거나, 뭐뭐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은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니까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아어 계지고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답니다. 자, 이제 전성어미예요. 전성어미는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물었던 게 이제 나옵니다. 전성어미는 명사형으로 살짝 모양을 바꿔주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이나 미음이 있고요. 아니면 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어마름이 하고 있잖아. 그 얘들은 마지막에 붙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붙어서 뭐뭐기, 뭐뭐음, 뭐뭐미음 이런 거야. 선어마름이랑 달라요. 선어마름이는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계속할게요. 명사형 전성어미 3개 있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꽤 많아요. 으, 은, 는, 니은. 리, 리을, 을, 덤 이렇게 여섯 개나 있다. 부사형 전성어미는 뭐가 있죠? 뭐뭐게, 얘만 지렁했어. 뭐뭐 도로, 뭐뭐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사실 있잖아 진짜 많이 듣고 정말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자 그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핵심입니다.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와 파생접사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 드디어 나옵니다. 요령이에요. 구분 방법은요.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화 파생접사의 구분 방법은 첫 번째 무엇이 수식하느냐입니다. 수식 성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수식 성분이 만약에 앞에 관형어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 따라오는 것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기 때문에 얘는 뭐야? 명사야. 이해됐어? 자, 만약에 앞에 부사어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짠짠 뭐가 따라와야 돼? 부사어가 꾸미는 거 뭐야? 용언이야. 다시 말해서 얘는 아무리 동사처럼 보이더라도 이제 명사가 된 거야. 예를 들어서 깊은 잠 보란 말이에요. 자, 어때요? 관형어가 꾸며주죠? 잠은요? 자다라는 동사 더 이상 아니에요. 이제는 명사라는 거죠. 자, 부사어가 꾸며줬어요. 깊게 잠. 이따 부사어가 꾸며주지? 그러면 잠은 아무리 명사처럼 보여도 아니야. 동사입니다. 얘는 그대로 동사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다면 자, 얘는 뭐가 붙은 거죠? 동사나 형용사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용언의 모양만 바꾼 뭐?
실수했어. 어떡해. 미안해.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엄마야, 어떡하노. 다시 할게요. 자, 관형어가 꾸며주는 명사는요, 아예 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파생, 접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부사어가 꾸며주잖아? 용언이? 그러면 얘는 모양만 바꾼 거야. 전성어미입니다. 자, 그래서 파생접사는 아까 선생님이랑 파생어를 공부했을 때 품사를 완전히 바꾼다라고 얘기했고, 또 전성어미는 그냥 어미라는 거죠. 성격만 임시적으로 살짝 바꿔주는 어미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선생님의 결론을 내려보자면, 무엇이 꾸미느냐? 관형어가 꾸미냐? 부사어가 꾸미냐? 관형어가 꾸며줬다면 얘는 품사가 완전히 바뀐 명사로 바뀐 접사가 붙었다. 부사어가 꾸며준다면 얘는 그대로 동사는 형용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1번 적었잖아요. 하나 더 있거든요. 2번입니다. 서술성이 있나 아니면은 없나. 높.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서술성이 만약에 있다면요, 그대로 서술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예요. 자, 만약에 서술성이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얘는 명사로 아예 파생이 된 겁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더 적어볼까? 서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림을 열심히 그림으로써 대학에 가려 한다. 그녀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되죠? 서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전성어미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럼 명사 그녀의 그림은, 자, 요거를 서술성 있게 풀어볼까? 그녀의 그리다 어색하죠. 얘는 명사가 됐기 때문에 서술성이 없는 거예요. 접사가 붙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관형어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믿음 명사가 됐다는 뜻이고요. 얘는 접사가 붙었습니다. 요거 말이죠. 나는 연함을 믿음에, 연함을 믿다, 서술성 있어요. 그리고 연함을 많이 믿음에, 어때요? 부사어가 꾸며주죠?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동사야. 그리고 음은 어미야. 그녀의 그림은, 자, 어때? 관형어가 꾸며주고 있지? 서술성도 없지? 명사가 됐어. 접사가 붙은 거지. 미음. 그녀는 그림을 자주 그리다. 서술성 있죠? 자, 그럼 얘는 그대로 동사야. 어미 붙었죠. 깊은 잠. 명사야. 접사 붙었죠. 자주 잠. 부사어가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꾸며주고 있지? 요 미음은? 그치. 그대로 동사야. 어미죠. 나날이 쓰다. 어때요? 부사어가 꾸며주고 있죠? 자, 그러면 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우리 내가 현대어로 풀이해 놨잖아. 자, 나날이, 우리 왜 그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이렇게 돼 있지? 나날이 숨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형 쓰다 플러스 명사형 전성어미. 자, 뭐가 더해졌을까? 그렇지, 음이 더해졌죠.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날이 쓰다 전성어미 맞죠? 사용하고자 할 관형어잖아요. 할 따르다 따름이니라. 자, 얘를 한번 해봐. 얘는 기본형 따르다, 그죠? 자, 플러스 이거는 관형어가 수식해 주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가 된 거잖아. 접사입니다. 그래서 접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자, 중세시대 때는 암과 음이 있어요. 여기서 자, 요거 없어지고 남아있는 양성모음과 양성모음이 신기하게 만나서 따람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조금 다소 어렵겠지만 연함의 정리.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전성어미는 동사와 형용사에 붙습니다. 그래서 품사를 바꾼다 못 바꾼다? 품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접사는 어떻게 한다? 네, 품사 전이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중세국어로 잠깐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는요, 자, 명사형 전성, 명사형 전성어미는요, 옴과 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옴은 양성모음이고 움은 음성모음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되노? 쓰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으와 우와 상충돼서 앞에 있는 으가 탈락되면 숨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 형태를 찾으면 돼요. 요 형태. 미음 받침이 있는 요 형태를 찾아서, 그리고 또 앞에 뭐가 꾸미는지를 반드시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명사
파생, 접사. 명사 파생, 접사는 암, 음입니다. 자, 얘도 두 가지가 있는 이유는 바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열리다가 열다거든요. 플러스 얘를 명사로 바꾸고 싶어요. 접사를 붙여서 명사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자, 암과 음 중에 당연히 얘가 음성이니까 얘를 만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열, 음, 그래서 용비어청과의 여름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말고 이것도 이런 형태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얘가 접사인지 어민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되잖아요. 앞에 무엇이 꾸미는지, 앞에 무엇이 꾸미는지를 보야 되는 거죠. 자, 작년 뭐 다른 다양한 학교들도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미랑 접사를 찾을 때는요, 이렇게 이렇게 형태로 찾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뭐 무엇이 수식하느냐, 수식하는 성분이 무엇이냐. 앞에 자, 무엇이 꾸몄을 때 관형어가 꾸민다면은 얘는 접사가 붙은 명사로 아예 바뀐 거다. 혹은 만약에 부사가 꾸며준다면 어미가 붙어서 모양만 살짝 바꿔주는 그대로 용언, 동사와 형용사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요. 아까 중간에 조금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Sorry. 헷갈린 사람들 없죠? 그러면 실강에서 만납시다.